선수 출루 장면입니다. 도적 선수와 이성훈 선수의 네. 경기. 야, 이게 참 SCV로 들어갔던 게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도적 선수 입장에서는 왜냐면 테란 입장에서 원픽 더블 커맨드를 하더라도 상대 어떤 그 빠른 다크가 됐든 리버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엠벨을 짓고 터렛을 공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수비에 돈을 투자하게끔 도적 선수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예 정보 확인되다 보니까 도적 선수는 하던 대로 했어요. 그리고 타이밍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리버를 생산할 것까지 왜냐면 맞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터렛 건설 그런 거 안 하고 수비 신경 안 쓰고 나오면 물량 이만큼 나옵니다. 네, 4팩 타이밍이 아니라 한 박자 빠르게 치고 나와서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셔틀 리버가 라인을 잡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자리 차지를 하고 터렛 건설을 하다 보니까 네, 도적 선수 입장에서도 갑자기 앞쪽에 마이님에서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다 네. 보니까 도적 선수 입장에서도 뭐 대처할 수가 있는 시간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저 터렛이 들어가기 전에 질러 두 기를 태웠으면 이게 역대박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타이밍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도적 선수가 당황하고 적극적인 어떤 셔틀 플레이를 펼치기에는 이미 이성훈 선수의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아 일단 뭐 그 벌처럼 바라보고 질럿을 떨구는 건 약간은 뭐 뒤로 밀었던 감도 있었었는데 더 단단해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리버 아케이드를 할 때 탱크 두 기 그리고 우측에 있었던 탱크 두 기를 CG 모드를 바로 풀어주는 그런 세트까지 집중력 이번 경기에 집중력이 있어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두 번째 터렛까지 딱 건설해주면서 최대한 셔틀 접근을 막아주고 견제도 막아주고 야 프로토스 전에 이 선수가 왜 과거에 약했는지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테란 전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던 버스를 풍겼던 도적 상대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상훈 선수. 그렇습니다. 뭐 이상훈 선수 근데 도적 다른 프로토스도 아니고 도적 선수를 상대로 한 그런 모습. 최근에 이번 시즌 우승 1패의 도적 선수를 상대로 한 승리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다는 느낌도 들고 아 이미 이성훈 선수가 앞마당을 날려버린 이후에 여기 지역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 도적은 새로 네. 시작해야 되거든요. 게이트웨이 새로 깔고 그렇죠. 앞마당 넥서스를 날린 그 순간 병력의 손실 없이 날렸다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이성훈 선수로 많이 기울었죠. 네. 그렇다고 이성훈 선수가 아주 가난하게 시작하는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도적 선수는 타이밍 자체를 놓쳤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성훈 선수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아, 그 세레모니까지도 예. 군대에서는 시간은 확실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을 네. 너무나도 잘 지키는 이성훈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각 잡히고 몇 발짝 안에 내가 저기로 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느껴지는 세레모니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과거에 프로토스 전만 만났다 하면은 정말 필패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이성훈 선수가 예, 확실히 공군에이스 가서 정말 너무나도 완전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게 과연 이성훈인가? 정말 1년 만에 프로리그 보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이성훈인가 계속 의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이성훈 선수가 발목상대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굉장히 강해진 모습,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을 도적 선수로 향해 그 지지를 받아내면서 굉장히 어렵던 고문의 에이스였거든요. 3대1이라는 숫자가 오늘 나오기 전에 거의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만 전혀 아니게 1대2로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성훈 선수. 자 그러면서 경기를 네 번째 세트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네 번째 선수를 이어서 만나보죠. T1의 적으로 만들어볼까요? 어윤수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T1의 적그라인 살아났다. 한상봉이 영입되고 나서 모든 부분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와중에 묵묵하게 1승씩 챙기면서 지금 팀내 적그라인의 최다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4승 1패인데 이 4승 1패도 이호에게만 테란의 이호 선수에게만 1패를 했을 뿐 그 이후에 4연승을 달리면서 저 아주 완벽한 분위기를 구사하고 있는 어윤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이성훈 선수에게 분위기를 넘어간 T1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 자체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어윤수 선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토스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T1 저그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어윤수가 있고 저그 이제 공군에 있을 4명의 선수 또 하나 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김경모. 네, 김경모 선수 뭐 아무래도 이 이카루스 맵의 거의 전담으로 성적도 가장 좋고 이전 2승을 거두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SK텔컴 T1의 입장에서는 저그 대 저그 전으로 좀 무리다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김경모 선수 이번 기회에 테란전 좋아요. 이전 2승으로 하지만 저그 전에 1승 1패로 상대적으로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격을 당해도 좋지만 예상한 만큼 저그 대 저그 전에서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모습보다 지난 시즌부터 약점을 되어봤던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모습 김경모 선수에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선수가 등을 치는 맵을 이어서 보죠. 이카루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맵이 저그 출전도 저그 대 저그가
7경기나 펼쳐질 만큼 뭐 각 팀들이 저그가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 선수 다 저그대저그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그대저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미드 싸움이기 때문에 경기를 일단 시작해보고 오버로드를 누르느냐 아니면은 스포이프를 건설하느냐 거기서부터 따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윤 선수, 김병모 선수 지난 시즌의 숫자만 보면은 일단 저그전이 대저그전, 이 동족전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그렇죠. 숫자 어윤 선수가 대테란전, 대포터스전 괜찮은 숫자를 보여줬는데 대저그전만 유독 이게 3승 7패로 좀 저조했고 네. 김경모 선수 역시 대저그전 승리가 지난 시즌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김경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그전이 이제 2전 2패로 좀 부진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어윤 선수는 이번 시즌에 들어서 저그전이 괄목하는 어떤 성장을 거뒀죠. 그렇죠. 2전 2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김경호 선수를 좀 잡기 위한 그런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윤 선수는 뭐 전반적인 실력의 상승과 더불어서 대저그전의 모습에서도 어느 정도 그 숙제를 해결한 듯한 그런 인상을 이번 시즌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김경호 선수. 물론 김경모 선수가 최근에 그 팬들에게 여러 의미로 사랑을 받게 되면서 이제 뭐 공군 에이스의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 중에서 적에서 믿음직한 선수는 이제 각광받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팬들에게는 뭐 군제동이라 불릴 만큼 네. 군대에서 이재동급의 실력을 보여주는 김경모 선수다라는 뜻으로 그런 아주 좋은 별명도 받은 만큼 앞서서 보여준 이성훈 선수처럼 아주 각잡이 플레이 그런 딱 시간에 맞추는 그런 플레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자신의 그 내부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터뜨리는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번 세트 양팀의 저그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함께 하시죠.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이카로스입니다. 먼저 상단 12시입니다. 하얀색 어윤수 선수의 신형 어윤수 선수 현재 4승 1패입니다. 대저그전 2승 0패. 자, 이어서 김경모 선수의 진영 하단입니다. 녹색 현재 3승 3패 대저그전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군제독의 별칭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김경모 선수 6시입니다. 그렇죠. 네, 김경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화승에서 어쩌면 몇 년 동안 프로리그에서 3승을 딱 거뒀었어요. 그런데 군대 오자마자 바로 3승을 거두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로부터도 이제 좋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승에 있었을 때는 그 상대적으로 이재동 선수에 비해서 일단은 뭐 출전기를 잡을 수도 좀 어려웠었고 결국 2승 6패 지난 시즌 좀 아쉬운 숫자를 마감해 줬는데요. 이번 시즌 이미 지난 시즌 거둔 그런 숫자를 뛰어넘는 3승제를 현재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구스보니 프레의 김경모 선수. 네. 오, 예. 아무래도 예, 충분히 12 한마당의 가능성도 있고, 안전하게 이제 12풀 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다가 게스까지 올리고 있던 측면은 구드론 발업으로 아예 강하게 가고 그게 아니면 뭐 원해 처리 플레이 하겠다는 거죠. 잠시 간디가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전에 네. 어윤 선수의 경기가 유준희 선수와의 경기 때 이제 앞마당을 가져가주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드론을 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또 어윤 선수가 이번에는 앞마당을 가져가지 않고 바로 스포니프를 올려주는 모습은 그런 것들도 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택하는 김경모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오버로드가 예, 서로 교차할 수 있다는 측면은 상대 위치를 바로 한 방에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크죠. 그 이점을 한번 살려야겠습니다. 김경모 선수. 네. 만약에 저글링 컨트롤로 뭐 올인을 할 거라면은 바로 스피드업을 먼저 눌러주는 선택도 괜찮겠지만 보다 뮤탈스크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레어를 먼저 가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글링을 계속해서 찍어주는 모습의 김경모 네. 선수입니다. 위치를 봤습니다. 지금은 아예 바로 패가지고 김경모 네. 선수가 어차피 빌드에서 갈렸어요. 이거는 원해 처리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빌드 싸움에서는 사실 진 빌드인데 네. 어쨌든 한 방에 상대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발업 타이밍 때 상대보다 발업 빨라요 분명히 그 기회를 한번 살려야 됩니다. 자 지금도 상대편의 시야를 비집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력들이요. 네, 딱 말씀해주신 그런 타이밍이 저글링 딱 스피드업 되는 타이밍에 이호윤 선수보다 저글링 한 두 기 정도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덮쳐서 컨트롤로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되고 상대하는 어윤 선수는 드론 두 기 정도 빼놔야 됩니다.
대청리 올라갔는데요. 진영을 갖추기 전에 일단 네. 어느 정도 마주쳤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한 만큼 물론 레어 이후에 어떤 승부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좀 피해를 줘야 돼요. 일단 상대는 부여하다는 겁니다. 네. 네. 어연소 이제 드론 두 기 정도 빼와야 되는데요. 저글링만으로 수비하다가 이거 큰 코 다칩니다 지금요. 자 뒤쪽 이제 병력들 한번 보고 이제 드론 역시 두 기를 빼놓습니다. 어연소. 네. 다음 단계 레어를 준비하고 있는 김경모 아. 저걸링 더 올립니다. 이제 발업 됐고요. 아, 발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슬아슬한 순간이고 김경모 선수는 어쨌든 이 위기만 넘기면 어쨌든 투회철이기 때문에 네. 태클은 느리더라도 말이죠. 자 미네랄을 부여잡고 이제 기다립니다. 이제 수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네랄 어연수. 미네랄 미리 아오 지금 네, 들어가죠. 이때 드론 포지션 어연수의 포지션 중요합니다. 자 일단 드론이 옆쪽으로 근데 빠졌는데요. 드론 위치를 괜찮아요. 네, 포지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드론 포지션이 잡고 병영들 남아있는 가운데 하지만 뒤쪽에 어연수의 병영 네, 추가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 막았죠. 드론을 잃지 않는 가운데 막았기 때문에 결국 예 추가 저글링이 여기서 난입해가지고 앞마당에 있는 드론이라도 좀 잡아야 돼요 지금 추가 저글링으로. 자 저글링 두 기 더 올라왔습니다. 어윤 선수 이번에 병력들이 더 많습니다. 다음 단계 스파이 6시 지역에 준비되고 있는 김경모. 예, 아무래도 그 드론 포지션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예, 아무래도 대각 선 거리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윤 선수가 추가적인 저글링이 바로 나오면서 수비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네. 되면은 예, 김경호 선수는 언덕은 지켜야죠. 언덕 뚫리게 되면은 본진의 선거 콜로니까지 건설하게 되고 원해 처리 상태에서 너무 헝그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공 준비 나선 어윤수. 어윤수의 저글링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네, 원래 이 타이밍이 되면 이제 투의 처리 상대로의 저글링이 무서워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입고 확실히 홀드 시켜야 되고 네, 안전하게 또 선크까지 짓는 모습이네요. 자, 저를 두 개 빼놨던 건 다시 한번 상대편 진영을 올려보내고요. 자, 어윤 선수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자리를 아직 덜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윤 선수는 선택을 해야죠. 저글링 계속 뽑아서 아예 강하게 이걸로 승부를 볼지 아니면 드론 뽑으면서 스포 운영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더 이상 수원되는 명이 없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어윤수 예, 이렇게 선클 완성한 데까지 드론 예. 선클 그럼 끝내자. 드론 맞죠. 드론 이게 드론이 여기 한 분 되는 위쪽에 드론 싸는 게 좀 늦었어요. 예. 아 그것도 수비 멋지게 해주면서 동시에 입구 언덕 돌파 거기다가 과감하게 선클론에 딱 1점사를 해주는 모습까지 어윤수 이번 경기 참네요. 예, 드론 안 뽑고 그냥 지금 저글링 그냥 승부 보네요. 아 이제 그대로 나머지 병력들 더 올라오죠. 이 병력만으로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뮤탈이 나와도 이게 뮤탈 다 뽑을 자원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뮤탈 뽑을 거라고 라바를 남겼었는데 저글링을 생산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야 스포로시 지금 가죠. 예 스포로시에요 지금 뮤탈 나와도 묘한데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챔버가 좀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온다. 야 일단은 스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뮤탈 한 기로 버텨야 되는 상황. 네, 근데 저글링이 지금 계속 보내야죠. 어윤 선수는. 자, 어윤 선수는 이제 기세를 완전 잡았고요. 이제 스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글링. 이제 스파이어. 뭐 스포가 완성이 안 돼도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거 나머지가 더 큰 문제예요. 네, 뮤탈. 아, 들어온다. 비거치 이제 어윤 선수입니다. 아, 어윤 선수, 예, 뭐, 아주, 딱, 수비도 워낙 잘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딱, 공격할 때 공격하면서, 스포러치까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번 시즌 들어서, 신인왕을 노려보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뭐, 박대호 선수라든지, 뭐, 임태경 선수, 6승 6패, 5승 1패,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어윤 선수도, 예, 신인왕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무엇보다도, 저그전 3전 3승은 꽤나 그 의미가 있죠. 예, 상대 저그 카드를 노릴 수 있는, 맞저그전에서의 SKT의 top T1이,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힘을 비축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네, 김경호 선수가 좀 아쉽지만 뭐 시비 한마당에서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건 뭐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노릴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결국 어윤수의 그 이후의 대처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자, 어윤 선수가 네 번째 세트 김경호 선수를 잡아주면서 3대1로 T1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성원 선수가 도전을 막으면서 시작하는 분위기가 아, 더 이상 연결되는 데는 아, 실패로 돌아가고 만 상황. 이제 경기는 다섯 번째 세트 벤젤입니다. 자, 벤젤은 그 양팀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잠시 후 다섯 번째 세트 벤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